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북권 소식입니다. 전주 피트니스 센터 발 확진자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관련자가 4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전주시는 이 시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피트니스 센터의 스피닝 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피트니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등 N차 감염이 연속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4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확진자가 전주에 집중된 가운데 타 시도 확진자도 3명 발생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운동한 것을 확인하고 이 피트니스 센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1회 적발에도 폐쇄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어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은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종사자와 입소자 등 10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선 10개 시군에서 1,096명에 대해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군산에서 어제 오후 접종을 받은 20대 요양병원 종사자가 오늘 새벽 0시쯤 근육통과 38도 이상의 발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수액주사를 맞고 증상이 호전돼 2시간 뒤 퇴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연휴가 끝난 뒤 진안, 장수, 순창, 부안 등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시군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